냉동 불판에다가 굽는 속을 밀어서 수원 왕갈비, 수원 갈비인 거죠. 원조. 예. 어떤 양념 같은 것들은 천연 베이스로 양념을 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숙성을 시킨 고기라서 고기 맛이 좀 진하겠죠. 네. 김치전인가요? 갈비가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고요. 숯도 굉장히 좋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숯을 먼저 피웠고요. 이제 갈비를 올리려고요. 자, 하춘옥 같은 경우에는 서버분이 다 구워주시는 그런 서비스고요. 예, 보기만 해도 엄청 정성스럽고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만들고 계시는 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여요. 확인이 돼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다이아몬드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술을 주문하면은 네, 아니 벌써 무상되고 기프트카드도 출시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근사해요. 매장이 근사하고 요리의 퀄리티라든가 서버분들의 친절함, 이런 것들이 기분 좋은 식사를 약속하는 그런 곳이네요. 네. 자, 수원갈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울하고 좀 다르다라고 해요. 고기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그런 맛이라고 하는데요. 양념을 한 다음에 3에서 5일 정도 숙성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겨자 간장 소스로 버무린 건데 이 소스도 숙성을 시켜서 내주니까 여러 면에서 음식에 대한 배려가 보이죠. 저는 수원 갈비는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고기가 엄청나게 맛있고요. 이게 예, 서울의 갈비는 간장 양념으로 해가지고 좀 어떤 곳은 좀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해서 저는 조금 그런데요. 수원 갈비 진짜 좀 대단하네요. 고기 맛이 정말 극대화돼 있어요. 하춘옥이 1945년 개업한 이래 3대째 전통을 이어온 거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죠. 대단해요. 하춘옥의 반찬들 다 먹어봤는데요. 고기도 그렇고요. 엄청 품격이 높은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맛을 낸다라고 해야 될까요? 김치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그런 맛이 잘 살아있고요. 이 소스도 야채가 싱싱하고 소스도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 정말 맛있고요. 와, 정말 먹게 되어서 기쁜 그런 맛집이랄까요? 잡채도 그렇고 특히 갓김치는 완전 예술이고요. 이 시금치 나물, 버섯 볶음, 그리고 멸치 조림 이런 것들이 엄청난 맛을 자랑하네요. 하춘옥은 귀한 분 모시고 접대하는 식사 자리나 데이트 중에서도 기념일 데이트라든가 특별한 날 와서 먹으면은 정말 좀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맛있어요. 수원갈비가 참 대단한 게 참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소금, 참기름, 참깨, 마늘, 파 같은 이런 자연 재료로만 맛을 냈는데 이 소금 베이스 양념이 정말 좀 대단한 거예요. 3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 숙성법으로 또 고기를 양념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랄까 누구라도 다 좋아할 그런 맛. 물론 우리나라 그 소갈비 이런 것들도 다 맛있지만 그거
그것보다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양념의 맛에 고기의 맛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숙성했기 때문에 고기의 맛이 굉장히 응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거부감 없이 그냥 천연 재료로만 이렇게 맛을 낸다는 점이 정말 칭찬할 만하고요. 이 집이 3대를 이어져 내려올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이유가 있네요. 이건 좀 대단해요. 맛있어요. 진짜. 뼈에 붙은 고기는 진리죠. 이 갈비뼈에 붙은 고기도 이 숯불에다가 구워서 나중에 손질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맛있겠어요. 갈비뼈에서 지금 고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뼈에 붙은 고기는 네. 정말 진리죠. 정말 맛있어요. 특유의 여기 씻는 맛이 있어 맛있어요. 네. 우리 분 다 주시겠어요? 잘 드실게요. 네. 전하죠. 맛있어요, 굉장히. 이제 한우를 갈고 다시 두 번째 거 굽고 있어요. 수원의 화춘옥도 있다라고요. 본점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리뉴얼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봄에 다시 오픈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원 본점은 물론 맛이 다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본점이 가지는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수원 저는 안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요리를 위해서 가면 먼 길을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 좋네요. 맛있어요. 두 번째 갈비는 살이 별로 없어서 좀 다른데 애를 먹고 있어요. 네, 갈비대에 붙은 살은 정말 맛있죠. 모든 게 다 만족스럽네요. 엄청 맛있어요. 화춘옥 같은 경우에는 평일 런치 정식에 이 갈비가 있는 거예요. 갈비 같은 갈비에다가 밥하고 된장하고 후식까지 나오니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시 반에서 2시 반까지니까요. 인근에 계시다면 갈비 정식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된장찌개하고 밥은 이 갈비에 또 필수죠. 안 봐도 엄청난 맛을 자랑할 것 같은데요. 밥도 맛있게 지어줬어요. 된장도 맑은 타입이네요. 아, 이 고기만의 품격이 야, 진짜 맛있겠다. 야, 화춘옥 된장찌개 지금 보면은 고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된장만으로도 이렇게 이런 맛을 냈는데요. 와, 진짜 미친 맛이에요. 이 품격 있는 이 된장찌개랄까? 야, 이 정말 된장찌개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명인들이 하는 그런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화춘옥 1등. 와, 진짜 대단하다. 된장이 먼저 끝내주네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해요. 이 된장찌개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엄청나요. 우리나라의 수원 왕갈비가 엄청나게 유명한데요. 화춘옥 같은 경우에는 1945년에 오픈해서 좀 대를 이은 맛집이에요. 원조의 고집으로 76년 양념이 바뀌지 않았다라고요. 첫 번째 조미료 무청과 소금 참기름 참깨로 양념을 했고요. 소금 베이스 양념이고 3대를 거쳐 전해오는 전통 숙성법으로 양념을 한 갈비를 저는 주문했는데요. 숯불 갈비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국산하고 양념갈비, 생갈비, 안창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화춘옥 양념갈비 200g 49,000원짜리 2인분 주문했어요. 평일 점심 특선은 오후 2시 반까지 가능한데요. 갈비 정식도 가능하니까요.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먹을 수가 있죠. 화춘옥의 1층인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2층도 있어요. 네. 옷걸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근사하고요. 설 선물 세트도 판매 중이니까 주문가능 하고요. 하츠노 같은 경우에는 1945년에 시작해서 3대 전통을 이어온 원조 수원 갈비예요. 대단해요. 근사하죠? 1층과 2층 합쳐서 총 100석이 준비되어 있는 화춘옥인데요. 여기는 2층이고요. 2층에는 룸이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와인 같은 것도 주문이 가능해요. 설 세트 판매도 하고 있고요. 와인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죠. 화요나 와인, 위스키 주문하면 테이블 인원수만큼 숙취해소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요. 여기는 마치 다락방 같은 그런 인테리어죠. 창밖 전경도 보이고.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